네, 여기는 무안의 이름 모를 바닷가입니다. 저기 앞에 지금 작은 섬이 보이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뭐랄까 이 길이 있어요. 자세히 봐야 알수 있는 길인데 원래 이 길이 물이 가득 찰 때는 잠깁니다. 그러니까 길이 사라지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물이 빠지면 길이 생기죠. 정말 제가 이쪽을 지나다니면서 와, 정말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 드디어 제가 지금 운을 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촉촉히 젖은 물이 빠진 지금 해변입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꼽고요. 옴으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이면 1cm 정도의 거리에서 제가 측정을 균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킬로옴이 나옵니다. 6 정도의 킬로옴 보이나요? 여기 킬로옴이라고 쓰여 있죠? 조그맣게? 네. 7, 뭐, 6, 5. 저항값이 지금 좀 오르고 있네요. 7.8 정도의 킬로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측정 테스트를 해보면 또 시간이 가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같은 이런 이 장소인데도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약7.8 정도의 킬로옴이 나왔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요? 지금 저는 맨발 상태고요. 거의 한 30cm 떨어진 데서 한번 빨간색 스틱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정도의 킬로옴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제 몸에 불순물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몸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저항값이 높아지고 접지도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킬로옴이라는 것은 수치가 얼마이든 간에 접지가 양호하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190 정도의 킬로옴 제 몸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제 몸을 통과하지 않고 이제 다른 장소에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로옴 12킬로옴. 자, 거의 한 12킬로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킬로옴 정도가 나오고요. 제가 이걸 만졌을 때는 한번 볼까요? 170, 160킬로옴 정도가 나오네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와, 113. 와, 정신없이 떨어지고 있네요. 97, 95. 와,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맨발로 접지를 하고 있고요. 와, 61도 떨어져요. 지금 거의 한 1분 정도 잡고 있는데, 거의 61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목포의 맨발 성지 초당산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오늘 딱 너무 좋네요. 와, 완전히 정말 무슨 그 인절미 떡 있죠? 인절미 떡. 네, 그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 흙은 과연 어느 정도 저항치가 나오는지. 이곳에서도요, 이곳에서도 제가 지금 거의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스틱을 꼽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황토 흙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값이 나오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지금 킬로옴이 나왔습니다. 30 정도의 킬로옴이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요, 한 1분 정도 제가 기다려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다리면 또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조금 기다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올라가네요.
32 정도의 지금 킬로옴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쪽 황토 흙은 지금 한 33 킬로옴 정도가 나오네요. 와, 33 킬로옴이 나옵니다. 네? 33 킬로옴. 그게 그 온도를 좀. 그게 온도가 지금 33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너무 모르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저항값이에요. 저항값 옴이라고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33 정도에서 변화가 별로 없는데요. 지금 초당산 황토길은 약 33 정도의 킬로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꼭 이게 균일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손으로 한번 만지면서 보겠습니다. 자,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33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사람인 제가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올까? 와, 지금 처음에는 270. 와, 확실히 바닷가보다는 높네요. 3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1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299, 300. 아하, 여기 왔다 갔다 하네요. 300에서. 300킬로옴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거의 한 30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잡아보실래요? 잠깐 다른 분에게 한번 제가 볼게요. 사람마다 또 다르거든요. 식사를 바로 했느냐 또는 뭐 좀 맨발을 많이 걸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를? 여기도? 새를요. 새를 잡고 잡으셨죠? 이렇게 잡으셨고. 자, 저는 아까 거의 한 300 정도에 나왔는데 뭐 선생님은 지금 하신 지가 여기 오셔갖고 한 몇 바퀴 도셨나요? 아니,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방금 들어오신 거예요? 네. 우와. 아, 메가옴.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높네요. 저는 300 정도의 킬로옴이었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은 와, 메가옴이 나오는.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만났어. 아, 메가옴에서 지금 킬로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700, 800 정도의 킬로옴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걸 보면요, 똑같은 장소에서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맨발을 많이 걸었느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오래 있으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다라고 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기온이나 기후 또 이런 모든 그 주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항값은 다르게 나온다. 하지만 지금 700, 저는 한 300 정도 나왔죠? 나는 조금만 한 그 수치만 보더라도. 야,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700 정도가 나오셨는데. 저는 700이었어요. 메가옴에서. 나는 좀 네 바퀴 네 바퀴를 도셨는데 처음에는 메가옴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700선에서 킬로옴이 됩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킬로옴이 될 것. 지금 초당산을 네 바퀴 도셨다고 하네요. 떨어질 생각을 많이 안 하네요. 700, 900 정도 나왔어요. 125. 떨어지고는 있는데, 900에서 잘 안 떨어지려고 하네요. 뭐, 메가옴. 몇 끝나고 설명해 주시죠. 조금 떨어지네요. 860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우, 왔다 갔다 하니까, 900. 800에서 900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지금, 곧 오픈이 될, 무안의 시그니티 요양병원 바로 곁에 조성되고 있는 황토길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왼쪽, 오른쪽, 지금 사각형 모양으로, 지금 황토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여기는 아직 정식으로 지금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만 드문드문 지금 이곳을 이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염되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그런 황토 길입니다. 네, 아주 키다리 여인이 옆에 있죠? 네, 지금 이 키다리 여인과 둘이서 지금 제가 걷고 있는데요. 와, 이곳의 저항값은 어느 정도일까 아주 궁금한데요. 제가 이곳의 저항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cm 정도의 뭐죠? 이 거리를 두고 오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에 맞춰보니까 38, 40 정도의 킬로오음이 나오네요. 아까 초당산은 30 정도의 킬로오음이 나왔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금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경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볼까요? 아, 48 킬로오음 더 높아졌어요. 와, 초당산보다 더 좀 높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껐다가 오마고 얘를 딱 만져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오, 128, 129. 오, 아까 초당산에는 300 정도가 나왔는데 제 몸에서는 또 굉장히 낮게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네요. 170.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바닷가를 갔다가 초당산 갔다가 계속 맨발 걷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갈수록 저항값이 더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안녕하세요.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앞에 어떤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이리 와보실래요? 또 오셨네. 네, 여기를 한번 만져보실래요? 죄송합니다만. 네, 제가 한번 꺼보고 한번 저는 지금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까요? 선생님도 581 정도면 뭐 양호한 거죠. 킬로옴이 나왔으니까. 예, 아까 초당산에서는 뭐 메가옴 나오신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몇 바퀴 도셨어요? 오늘 여기 한 6바퀴 정도. 6바퀴나 도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 그 물순물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다 보니까 그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자갈길. 네, 자갈길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과연 얼마가 나올지. 벌써 지금 바닷가 다녀오고 두 곳에 황토길 다녀오고 뭐 그랬더니 또 오전에는 또 일을 또 열심히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마치고 이렇게 왔더니 지금 벌써 어두워지네요. 어두워졌어요. 아주 바쁘게 또 오늘 또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2cm 정도 한번 거리에서 볼까요? 어느 정도 뭐가 나오는지. 아하. 오, 킬로옴, 26킬로옴. 생각보다 높네요. 30킬로옴.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는 자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갈 위를 걷게 된단 말이에요. 땅과 땅의 이런 그 측정은 어찌 보면, 중요한 건 사람과의 이런 접지 상태, 저항값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한 30에서 41 올라가고 있네요. 이 정도의 킬로옴인데 제가 이걸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틱을 만져보고, 자, 봅시다. 얼마가 나왔는지. 메가옴, 1.4 메가옴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위를 걷고 있잖아요. 이 돌멩이 위를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 메가옴, 1.3 메가옴 정도가 나와요. 제가 지금 황토길 같은 경우는 계속 킬로옴이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그 자갈길은 저항값이 높고 접지가 일반 황토길에 비해서 약하다. 하지만 또
지압 효과는 아주 아주 크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무들이 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안에 또 어떤 자유전자도 아주 풍성할 거고요. 네. 자, 1.2 메가옴,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서 측정을 테스트를 했지만 가장 저항값이 높은, 접지력이 약한 곳이 바로 이 자갈길이네요. 네, 아주 저는 이 길 좋아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자, 자갈길 위에서의 저항값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잔디가 아주 많이 깔려있는 잔디밭 위입니다. 아주 좋죠. 네, 저기는 전남 도청이죠. 자, 이곳에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디 위라고 해도요, 잔디에 이걸 꼽는 건 아니잖아요. 잔디 아래에 있는 흙에 꼽는 거기 때문에, 자, 2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이걸 세팅을 하고요. 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킬로옴이 나오네요. 40킬로옴.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호호, 46, 7까지도 올라가네요. 50, 어허, 50까지 올라갑니다. 50킬로옴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한번 직접 제 몸으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에 저항값은 얼마나 나올지. 아하, 킬로옴인데 415. 계속 올라가네요. 423. 네, 470, 80 정도 킬로옴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아무튼 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400에서 500 정도의 킬로옴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그 정말 이 잔디밭 위에서는 네, 이 정도의 520까지도 나왔어요. 520까지 나왔다고 500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잔디에서는 약 500 정도의 전후의 킬로옴이 나왔다. 제가 이렇게 스틱을 잡고 있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아,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와, 이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엊그제만 해도 와 이러지 않았는데. 와,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오물 한번 설정을 하니까 67 정도의 지금 킬로옴이 나오고 있습니다. 70킬로옴. 아,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73 정도의 킬로옴이 나옵니다. 일반 흙길에서. 순간 접지는 어떻게 될까?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깍 누르고요. 아, 0.8 메가옴, 0.7 메가옴. 아, 킬로옴 될 것 같은데요? 아하, 530, 540 킬로옴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590. 올라가네요. 620. 이런 갑자기 내려왔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고 있어요. 655킬로옴. 약 지금 뭐 700 왔다 갔다 이런 정도의 킬로옴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집에서 사용하는 접지 제품에 대한 저항값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접지 제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그 땅에서 그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이 제품과 제품 사이는 제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제품과 제품 사이, 제품과 제품을 이렇게 빨간색, 검정색 스틱을 누르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제품들은 베리인 제품이고요. 발패드, 그 다음에 여기는 헤드밴드, 은사로 만들었고 여기는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구리와 니켈이 코팅된 전자파 차단 천인데요. 제가 이렇게 접지 선을 연결을 하니까 훌륭한 또 접지 제품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제가 이 두 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여기에 꽉 누르면 누르고 보죠. 자, 와, 0.1 정도의 옴이 나왔습니다. 오, 0.0. 와, 와. 킬로옴도 아니고 완전히 옴입니다. 이 위에 작게 보이죠? 네, 여기 부분 있잖아요. 지금 킬로옴으로 써져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0.21. 네, 아까 0까지도 내려갔어요. 굉장히 지금 불순물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헤드밴드를 한번 볼까요? 헤드밴드. 네, 헤드밴드도 0.2 정도의 옴이 나왔습니다. 엄청 전도율이 좋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파 차단천, 네, 한번 볼까요? 옴. 네, 51옴 정도가 나오네요. 60도 나오고요. 40, 오호, 떨어지기도 하네요. 아무튼 30에서 뭐 50, 60까지의 옴이 나옵니다. 이 정도도 아주 좋은 거예요. 아까 바다에서는 7킬로옴이 가장 낮은 거였잖아요. 황토 흙에서도 거의 한 30옴이 나왔고요. 아니, 그냥 옴이 아니라 킬로옴, 30킬로옴. 근데 여기는 지금 27옴까지도 내려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냥 뭐 이 상태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전도율이 이렇게 좋구나. 이것만 알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이 몸이 닿는 거죠. 몸이 닿음으로써, 그러니까 접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잡고 이거를 까만 거를 누르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10킬로옴까지 나왔어요. 130, 50? 음흠. 와, 200까지? 아까 이건 얼마였죠? 이것도 280, 300.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200. 250. 비슷해요, 서로. 아무튼 250 전후가 지금 그 킬로옴이 나온 걸로 알고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제품을 한번 해볼까요? 이 전자파 차단천. 자, 과연 얼마가 나올지. 아까도 뭐 킬로옴이 나왔으니까. 자, 이 누르고. 네. 600 정도의 킬로옴이 나오고 있네요. 600 정도의 킬로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세게 누르면 500 정도도 되고요. 네, 아, 아무튼 500에서 600 사이에 킬로옴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네요. 네, 와, 이렇게 해서요 이제 접지 제품에 대한 저항값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